한동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그뭐 관련주들, 수혜주들 또 급등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좀 조정도 보이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또 IT 반도체들도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PCB 관련주들 좀 보고 계신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이죠. 예,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 PCB인데요. 아무래도 그 고성능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의 수요 급증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기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급 부족과 추가 가격 상승 인상 이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그 중국 쪽에서 다소 좀 완화되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주요 도시의 어떤 락다운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뭐 한국이라든가 다른 중국 이외의 기판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뷰가 또 나오면서 그동안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전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PCB 업체들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관련주들 좀 살펴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통상적 코리아 서킷도 있고요. 뭐 심택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혜성 DS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몇 개만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자, 대덕전자 흐름만 보겠습니다. 뭐 대덕전자가 전고점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셉니다. 자, 다른 종목은 어떤가요? 자, 코리아 서킷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심택 보겠습니다. 심택도 그죠? 흐름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인터플렉스도 자,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센 종목 대덕전자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좀 부담이 없는 종목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부장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센센 종목을 놈을. 네. 센 선택하겠습니다. 놈을.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죠. 지난번에 PCB 업체 중에서 인터플렉스가 가장 세게 움직였어. 그럼 요번에 나도 다시 인터플렉스를 사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시는 바처럼 대덕전자가 가장 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황이라든가 섹터의 개념이라든가 업종의 개념 잘 맞추시는데 종목을 잘못 맞추는 경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가장 센 종목에 베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덕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지금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 연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봉 차트를 기준해서 매매 기준점 잡으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2022년 올해 1분기. 자, 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3월 말 정도 되면은 실적주에 주목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난 분기 실적이 끝나고 난 뒤에 한달 정도는 이슈에 주목하시는데, 한달 지나고 난 뒤에는 실적주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3월 말입니다. 3월 말부터 이 1분기 실적주 봐야 되는데 실적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가 1분기 실적 좋고요. 올해 2022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0% 증가할 걸로 시장의 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이 대덕전자가 추후에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신규 매출의 증가, 가세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판가 상승, 제품 믹스 개선, 구조조정 효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주목하자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덕전자는 지금 자, 현재 가격이 26,350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하방 좀 제한하겠습니다. 23,800원, 24,000원 밑에입니다. 요 정도 손절라인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신다면은 저는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좀 모아가시는 것도 현 시점에 괜찮고요. 트레이딩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다는 의미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앞서 언급하셨던 그 종목들 중에 대덕전자가 가장 큰 급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대덕전자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세다는 의미가? 세다는 의미가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 기준점, 이제 정고점인데요.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도 올라오고 거래량도 크게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량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이제 중형주급 정도는 제가 보았을 때는 거래량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세다라는 개념은 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정고점 돌파니까 시장의 관심이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트롱이다, 세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가 설명 감사드리고 실적도 셉니다. 대덕전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니슈 주식회사 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곽영 부장님 고맙습니다.